주어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주어는 하나의 그룹이고, 이것도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그리고 그 그룹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원수로 구성되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The Athenian Government를 보면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Athenian 하고 Government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D와 Government는 반드시 와야 되는 필수 요소, 그리고 Athenian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그죠? 그리고 이게 2번이고 얘가 3번이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죠? 그러면 1, 2, 3번을 합친 것은 대명사로 했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equal 대명사 equal 대명사 it이죠. 간단하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하는 거죠. 이게 명사구니까. 아, 구라고 하는 것도 단어 표현을 생각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단어가 하나가 딱 있는 경우가 있고 한 개, 둘 이상인 경우가 있죠. More than two. 단어가 둘 이상인 경우는 다시 또 둘로 나뉩니다. 이것은 구가 되거나 phrase라고 하는데, 아니면 sentence가 되거나. 어떤 경우가 sentence고 어떤 경우가 구이냐? sentence는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면 sentence고 그 외에는 구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단어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단어는 하나만 있거나 둘 이상이 있거나,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어 동사로 되어 있으면 sentence, 그렇지 않으면 phrase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expression, 이걸 expression이라고 하는 표현. 표현은 뭐냐?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말이 길어졌네.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이게 determiner,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된 거예요. 주어는 이제 이렇게 1, 2, 3, 4로 된다는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좋죠? 그럼 이어서 이제 동사도 살펴보겠습니다.